이게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갖고요. 한치앞이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어제 늦게까지 예초기 작업하다가 차를 빼는데 트럭을. 트럭이 자꾸 어제 이렇게 밑에가 물기가 많아가지고요. 밀려서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걸어가지고 그 예초기 밭에까지 걸어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해서 걸어가면 15분 예상하고 있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초기 하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팔이 좀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도 이제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 이제 그 지리산 둘레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밭이. 그래서 이제 다른 차로 가도 되는데, 아, 오늘 날씨 되게 더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걸어서 제가 이렇게 뭐야, 흙길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밭에 가는 길은 다 그래도 포장이 다돼 있어요. 돼 있어서 그 길을 다니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 둘레길 돌때다그 길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어제 제가 차댄 데도 이렇게 움푹 물이 많이 찼었나 봐요. 그래서 안 빠져가지고, 보험회사에 좀 견인 좀 하려다가 그럴 필요도 없고 오늘 좀길좀 마르고 하면은 오늘 운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다 보면은 둘레길 그렇게 올라오다가 뭐 인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앞날은 애초기 돌리고 너무 힘들어서 길바닥에 그냥 포대로 앉아서 누워 있었는데 둘레길에 이제 이렇게 탐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있던 간식 주고 그분들은 또 초코파이를 많이 갖고 다니대요, 산에는. 그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제가 초코파이 원래 안 좋아해, 단 거는. 일체 안 먹는데. 누가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먹는 척 한답니다, 앞에서는. 단게 싫어요, 이상하게. 저 앞날에 운전하는데. 정말 오늘은 이거는 괜찮아요. 야, 이거는 완전 진짜 정말 한치 앞이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글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네 인생이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있을까? 그냥 크긴 안개밭에서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새소리가 많이 들리고 해서 자연의 음향이 있으면 좋으련만. 제가 뭐 식구들 챙길 게 많잖아요. 예초기 돌리고 하려면 두세 시간 걸리고 또 지쳐서 앉아 있다 오면은 애기들 우리 닭하고 강아지 못 챙기니까 충분히 밥하고 또 여름이라서 물 충분하게 깨끗한 물 챙겨놓고 챙겨주고 간식들 내놓고 그리고 이제 저도 토마토 한 그릇 먹었어요. 한 그릇 먹고 그리고 빨리 가서 예초기 작업하고 초코베리가 어제도 땄는데 너무 많이 익었어요. 그래서 빨리 예초기 돌려놓고
이 길은 한 번도 안 와보셨어. 다음에 무슨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아, 제가 2년 전에 서울에서 서울 도성을 도성길을 계속 이렇게 다녔거든요. 시간 있을 때마다 신비롭기도 하고 또 뭐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답니다. 여기 다 밤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해요. 밤나무. 그 전에 여기는 다 밤나무가 다 밤나무였어요. 밤하고 쌀농사만 지었는데 언제부턴가 밤나무를 다 거의 베어내고 매실을 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실이 더 많아졌죠. 다니다 보면 묘도 있고 그렇게 그 밑에 이렇게 그 하동 읍 쪽에는 안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집 쪽이 더 안개가 많더라고요. 안개가 위로 올라오나 봐요. 제 목소리가 좀 좋아야 그렇게 좀 기분 좋게 딱 이렇게 산책할 때도 해드리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굴곡진 인생을 사나 봐요. 목소리 닮아가지고 제 인생도 굴곡지고 거칠고 예. 아, 그런 인생만 살아가네요. 참. 언제 한번 편하게 아, 올여름에 제주도에 누가 자꾸 오라고 이사를 갔어요. 지인분이. 그런데 아, 스님 좀 휴가를 휴가 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유 꼭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이렇게 또 아로니아가 커가고 있고 돌아서면은 풀들이 자라고 이래 거미줄도 아이고 큰 길가에 왜 쳐놓는데요? 응? 왜 쳐놓는 거야 도대체? 보면은 여기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안개가 막 이렇게 이제 좀 살살살 거치기 시작하네요. 근데 엄청 더울 거예요 오늘. 제가 체육복 입고 중무장 했거든요. 다리도 돌티구로 만드니까 다리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몸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안 그러면 저는 마음은 항상 20대라서 마음은 항상 20대라서 마음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도 막 그냥 응? 15km 만에 뛸 것 같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마음만 20대인 걸로. 한쪽 산은 한쪽은 지금 벌써 개고 있고 이쪽은 그렇네요. 지금 상황이. 둘레길에 이렇게 농사들 많이 지어놓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둘레길 다니던 사람들이 뭐 농작물도 손도 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밤 같은 거 감 같은 거 목마를 때 솔직히 뭐 하나씩 따먹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좀 너무한다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이거 은개나무예요. 은개나무. 뭐 할 때 많이 넣더라고요. 약재로. 이 집도 이렇게 아로니아 심어놨네요. 많이. 저보다 더 큰 거 심었는데 제가 이 집은 제조제를 치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약을 안 치고 자연적으로 놔뒀는데 제 게 더 컸어요. 키도 크고 열매도 더 실해요. 제 게. 그러니까
너무 과잉보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나 식물이나 더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안개 걷혔어요 거의. 이제 길이 더잘 보이네요. 아마 여기서 10분 정도 더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냥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가다 보면 물소리도 들리고요. 여기 가다 보면 옹달샘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옹달샘이거든요. 근데 이용자는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옹달샘이 폐쇄가 돼버렸네. 정말 목마를 때 여기까지 옹달샘까지 올라와서 마셨는데 옛날부터 영혼 외로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혼자만의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외로운 길을 가게 돼요. 왜냐면 자기 뜻에 맞고 그 같은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그 길을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뿌리 뿌리 하나잖아요. 딱 중간에 하나 있는데 그것처럼 뭐 내가 갈 사람이 없으면 무수의 뿔처럼 나 혼자 간다 이렇게 홀로 가는 거죠. 홀로. 물론 같은 뜻이 있는 동지가 있다면 그 길이 덜 외롭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뭐 혼자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가야죠. 애책이 어제 아로니아 풀숲 사이에다 감춰놨어요. 아유 줄이 자꾸 자연적으로 된다는데 애를 먹여가지고 오늘은 그것도 다시 손보고 돌리고 하려면은 좀 버겁긴 할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뭐야? 아이고 이더 더워지기 전에 벌써 이렇게 후덕후덕 이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습기까지 있어서 그래요. 습기가 많이 있으면 사람이 더축 처지거든요. 물먹은 솜처럼 되는 거예요. 축 처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1km는 되는 것 같아요. 좋기. 1km. 1km가 좀더 되나요? 아유, 찬물이 센 건가? 아니구나. 아유, 차 물을 한병 챙겨왔는데, 일할 때 물이 꼭 진짜 소중해요. 물이 없으면 그냥 철수해야 돼요. 목마르면은. 어제 그젠가? 예초기 돌리고 이제 탁 옷을 막 두껍게 입고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하다가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멈췄는데 제가 거의 뭐 실신 직전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온도가 옷 안이 온도가 높았었는데 제가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그거를 감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막 빨리 해야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걸 놓쳐가지고 그래서 막 급하게 열을 내렸어요. 물을 찬물을 씻고 뭐그 앞전에는 막 그냥 계곡에 들어가서 한참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그 상태 전에 사실은 수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감지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감각이 왜 늦어지는가 모르겠어요.
발견할 사람이 없으면 숲에서 그냥 자연사 할 건데, 아, 왜 그렇게 했는가, 뭘, 좀 바보처럼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오늘은 빨리 움직인다고, 5시부터 움직였는데, 또 이렇게 할 일이 많네요. 요즘은 5시 20분이면 해가 떠요. 5시 20분이면. 밝아지는 거죠, 해가 떴어. 왼쪽에 이렇게 안개가 무덤이 보이는 것은 저수지거든요, 저희가. 저수지라서, 물안개가 올라왔어요, 물안개. 이게 흙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거를 관리가 안 되잖아요. 흙길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비 많이 오고 하면 다 실려 내려가고 하니까, 이런 웬만한 데는 이렇게 다 이렇게 깔더라고요. 20분 걸리나? 한 20분 걸리겠네요. 한 3, 4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걸으셨어요? 마음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은, 몸이 여기 있어도 마음은 홍콩도 가고, 북한도 가고, 저기 뭐, 응? 저기 미국의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도 가고. 아유, 그랜드 캐년 하니까 제가 그랜드 캐년이 탁 떠오르네요. 아, 서부로 제가 자동차로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신비롭기가 그지없더라고요. 아유, 꼭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 중에 하나 저 추천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서부에 더워요. 더운데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참 그냥 고대 유물들. 수천 수백 강년을 지나서 첩첩이 쌓인 그런 신비로운 곳. 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구석구석이 있어요. 하, 미국의 힘은 바로 자연의 그 보물, 자연적인 보물인 것 같아요. 아, 그걸 몇 번을 느꼈어요, 정말. 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들. 자연이 있는 아름다움이죠. 막 인간이 인위적으로 꾸민 곳은 저는 별로 안 들어가요. 그 자연이 보여주는 그 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지켜야 하는 거죠. 아름답게 보존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 땅 보존해야죠. 여기가 이제 둘레길이니까 이제 애초기로 치고 누군가가 치고 지나가는데 뭐 제대로 된 건 없네. 저는 저 이거보다 잘합니다, 애초기.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대충하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만 이제 이게 그거 하면은 뱀들도 나타나고 하니까 제 트럭이 여기서 못 올라왔어요. 이제 다 왔는데, 아이고, 제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저기서. 아, 자식이 애를 밀렸어요. 여기가 둘레길 다니다가 껄떡고개라, 여기 사람들이 쉬는 곳인데, 여기가 제 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일단 대놨고요. 밑에 내려가서 아로니아, 밭 사이에 제가 애초기를 감춰놨어요. 어제 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슬을 머금고 요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많이 자랐죠? 까만 거는 이제 따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예초기 하고 예초기 감사 놓은 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초기 감사 놓지 않으면 없어지면 어떻게 안 돼요? 아, 이거 거미줄 그 사이에 거미줄 친 거 보세요. 어제 여기 예초기 돌렸는데요. 거미줄 없었는데. 거미줄 걸리네요. 하하하, 다 왔어요. 아, 어제 예초기 두고, 저는 엄폐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엄폐를 해놓고, 어제, 아이고, 일하던 거 하고, 아, 여러분 산책 잘 하셨습니까? 아유,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벌써 더워졌어요. 예, 더위 잘 이기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더위와의 싸움이. 아, 물 많이 드시고, 지혜롭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였습니다.